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다이어리 배송 첫 상태는 이렇게 올 거예요. 스티치 처리되어 있어요. 조금 약해서 쉽게 찢어집니다. 저 벌써 여기 찢어졌어요. 아, 너는 일부러 찢지 말고. 아이씨. 너는 왜 일부러 찢어? 상품을 보면은 이제 스티커. 다음은 지퍼백. 그리고 속지, 케이스. 이 양쪽 끝을 누르시면 딱 이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60 다이어리. 여기다가 그대로 끼우시고 이제 닫아주세요. 지퍼백도 끼워주셔야 돼요. 구멍이 뽁뽁뽁뽁 6개가 있어요. 이거를 톡톡톡 손톱으로 뜯어주세요. 또 뜯는 재미가 있어요. 끼워주세요.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은 스토어에서 여러 개 주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표지를 꾸며볼게요. 스티커를 먼저 센터에 붙였어요. 뭔가 삐뚤어졌네. 이런 엽서에다가 구멍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펀치로 뚫으시면은요, 여기 끼울 수 있어요. 너무 귀엽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조잡한 느낌 좋아. 여기 연간 계획표. 연간 계획표는 한 해 동안 이제 중요한 이슈를 적는 건데, 저는 제 생일만 쓰겠습니다. 24일에 내 생일. 다음은 이제 월간 계획. 이게 1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까치 앙팡이가 있는데, 오늘은 11월이니까 저는 뒷장부터 쓰겠습니다. 옆에다가 끼울게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표지가 가려진다는 점. 지배를 쓰고. 이 다이어리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루가. 그래서 위에는 본인의 그 계획을 쓰시면 되고요. 이 점선 밑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두 개가 섞이면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두 칸으로 나눈 거거든요. 아, 일요일 날에 잘못 체크했다. 그런 김에 일요일로 예약을 변경해야겠다. 애동이 병원 가는 날을 아래 칸에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목공 수업을 다시 들어요. 나무 수업을 다시 들을 거기 때문에 목공 수업을 적어둘게요. 귀엽죠? 목공에다가 붙이고 나무를 붙여줘야겠죠? 나무를. 별일 없는 날은 그냥 스티커로 붙여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주간 계획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 하루 일기나 아니면 좀 스케줄을 상세하게 적는 칸이고요. 이거는 이번 주의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적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나와 관련된 걸 써도 되는데 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체크리스트를 적는 칸이에요. 여기는 체크할 사항이 생식을 먹었는가,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압박뱅. 그 다음에 앙팡이는 앙팡이도 생식 먹었나, 토했나 안했나, 놀이했나 안했나, 교감시간 했나 안했나, 이렇게 각 아이들별로 다른 체크리스트를 적어주시면 돼요. 애동이 생식을 한 끼 먹었어요. 여기 한번 먹었고요. 간식은
오늘 간식은 캔만두만 먹었어요. 똥은 똥 아직 안 쌌어요. 불안한데? 압박배뇨? 압박배뇨 몇 번 했냐? 세 번 했고요, 오늘. 놀이 아침에 한 번 했고요. 교감 아까 퇴근하고 오자마자 했어요. 한참을 넘기시면은 동물병원 기록이 있어요. 여기는 영수증을 붙이는 곳인데 최근에 애들이 병원 간 적이 없어서 패스할게요. 감자들을 진료하는 애동이, 약 짓는 후추, 가운이 너무 큰 의상, 방이, 간호사 정색이. 다음은 건강검진 칸. 아이들 건강 상태를 쓰는 칸이에요. 자세히 쓰는 건 아니고 몸무게나 체가 얼마나 좋아지고 나빠졌고 이런 거를 쭉 기록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 갑자기 떨림이 있음. 집에서 들썩임 없음. 파들파들 어느 부위 다쳤는지 표시해주는 정도? 다음은 용품 후기 칸이 있어요.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사시면은 이런 꼭다리들 아니면은 비닐봉투 꼭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사시면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저처럼 붙여서 하시면은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르네라는 풀테이프예요. 그래서 그런 화이트처럼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재구매 의사 X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계부. 가계부 깨알같이 존주머니도 있어요. 가계부 요청하신 감자분들 알뜰하게 잘 쓰셔야 돼요. 이 만수르 앙팡이랑 같이. 그리고 이 길친구들 주소로 이렇게 미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색칠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기억나. 3세기였던 것 같아. 귀 커팅이 안 되었으면 귀를 채워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색깔이 딱인데요, 여러분? 플레이 컬러 2. 갈색깔도, 회색깔도 아닌 거. 이렇게 귀때기 그려주시고요. 꼬리도 끝이 살짝 얇은. 이렇게. 프리즈마 색연필 그 하트렉스나 그런 문구점 큰데 가시면 색깔 원하는 거 따로따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나 필요한 색깔만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친밀도는 밥 줄 때만 쳐다보니까 하트 반쪽. 밥 한 번이라도 준 길꽝이들 이렇게 적어두면은 기억하기 좋잖아. 다음은 프로필. 사람 거는 무조건 첫 번째로 쓰셔야 돼요. 저는 띠니까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 그냥 흰색 노트입니다. 지퍼백에다가 기타 스티커들을 넣을 건데요. 이거는 잘라주세요. 제가 보장해요. 이거 원본 그대로 놔두면 아까워서 잘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딱이죠? 넣고요. 없어도 일단 임시로 이거 넣어놓고 종이봉투도 이렇게 펀치로 뚫어서 여기다 끼우시면은요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어요. 이런 펜 같은 것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고요. 종이봉투에 구멍 뚫어서 여기다 끼워놓으시면 나서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리 시작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저도 다이어리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이거 배송 받으시면은 이렇게 꾸며서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 봉디팡팡 12월에 오셔서 현장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구매하신 다이어리를 갖고 오시면은 이 표지에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드려요. 간단하게. 물감 색칠까지는 못해드리고 그러니까 꼭 가져와서 스티커 같은 거 붙일 거면 미리미리 붙여놓고 제가 빈 공간에 그려드릴 수 있게. 정색이 빵댕이, 정색이 빵댕이.